장 교체설,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문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등장합니다. 첫 페이 첫 문장에 최태민 목사의 오녀 최순실 이렇게 정윤회 부 해가지고 등장을 하거든요. 착각했습니다가 아니죠. 자,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여기 첫 문장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최순실입니다. 본지가 오래돼서 착각하셨다고요? 이제 와가지고? 네? 자, 오늘 김기춘 증인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 보세요. 저기 아마 국민들이 정말 지금 가슴을 칠 겁니다. 증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예, 저도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는 제가 진상조사 단장이어서 참 관심이 많았는데 저도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잠깐만요. 어떤 드리세요. 뭐 예. 괜찮겠습니다. 아, 그럼 예. 그 오늘이요. 그 하루 종일 김기춘 증인은 모른다로 일관을 했습니다. 예. 아, 100번은 넘을 거예요. 모른다고 한 게. 아마 오늘 김기춘 증인 본인은 무능한 비서실장이 되고자 오늘은 작심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거를 모른다고 하고 오늘 본인은 선방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청문을 지켜보고 있는 어느 국민 한 누구도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을 몰랐다는 저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어느 누구도 김기춘 증인의 이야기를 믿지를 않아요. 저녁 때 식당을 갔는데 전부 다 그럽니다. 저 김기춘 거짓말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청문회고 내일은 이제 청문회가 없으니까는요.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우리가 합의를 해서 청문회 시간을 제한을 두지 말고요. 이번 라운드가 끝나도 원하는 질문을 계속하고 12시 넘어서는 김기춘 증인만 남기고서 김기춘 증인만 남기고서 끝장을 한번 봅시다. 한번 끝장 청문회를 제안드립니다. 네. 아무튼 뭐 김성태 위원장님하고 이완영 간사님 없을 이제로 때 헤어지면은 없을 때 빨리 진행합시다. 아무튼 예. 예. 끝장 청문회를 합시다. 예. 아무튼 네, 다음은 예.